한다고 해줬고 조직 잘 이끌고 패밀리를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파도의 주인공이 딱 나와요. 어? 보면 여러분 그 주인공 보면 교장님 생각나세요. 아, 우리 교장님 생겨냈다. 마피아가 얼마나 가족을 생각하는지 몰라. 끔찍해 가족. 근데 뭐야 마피아라니까. 깡패, 조폭, 양아치, 기생충. 근데 여러분 그 마피아가 기생충을 생각했는데 우리가 다 기생충적인 삶을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다 마피아적 삶을 살고 있다니까. 우리가 다 그 양아치 같은 삶을 살고 있다니까. 왜? 사적 여행만 있어. 나 잘 살아야 돼. 내 가족만 중요해. 쉽게 좀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고 얼마 전에 또 어디 갔더니 경찰이 와 있어요. 경찰이. 그럼 아줌마 둘이 싸우고 있고 경찰이 왔어. 경찰은 그냥 완전 위험을 타고 왜 싸우는 지나가면서 쓱 봤는데 내가 그 시츄에이션을 딱 파악을 했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아기가 좀 시끄럽게 군 거니까 나이가 좀 지긋한 여자가 보니까 좀 싸납게 생겼더라고. 딱 인상을 봐서 나처럼 인자하게 생겼으면 그냥 아이고 아기 있다 그러고 말 텐데 좀 싸하게 생겼으니까 야, 저 새끼들 왜 저 떠들고 지랄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얼마나 기분 나고 내 새끼가 떠드는데 얼마나 이뻐. 그지? 여러분 내 새끼가 떠들고 이게 음악 소리가 들려요. 음악 소리 처럼 들리면 근데 남의 새끼가 떠들잖아. 저 돼지 새끼가 깨끗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저 돼지 새끼가 깨끗거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야, 이 음악 소리를 당신 돼지 새끼라고 그래? 이런 싸가지 경찰 불러. 경찰 보고 이 아줌마 정말 나쁜 사람이 잡아갔어. 자, 그 두 사람들의 삶 속에 뭐만 있어요? 패밀리만 있잖아. 패밀리. 가족만 있어요. 그죠? 지금 자기 자식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잖아요. 자, 위대하죠. 그죠? 위대한 패밀리야. 위대한 대한민국의 젊은 애기 엄마들의 현주소. 마피아하고 딱 같은 거죠. 마피아. 사자. 새끼들 먹여 살려주는 사자하고 똑같은 거. 물소로 물소의 목을 꽝 벗어 잡아가지고 새끼들 먹여야 되는 사자하고 똑같은 거야. 왜? 내 새끼들 지금 먹여 살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소를 잡아 기대야 된다. 동물의 왕국의 법. 공적 영역이 해도 공적 영역이 없어지고 사적 영역만 점차 인간 세계를 지배하니까 인간 세계에 무슨 용어가 등장하냐? 이 소외, 인간 소외가 생겨났다. 소외되는 영역이 노동에서도 소외되고 소유도 소유에서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소유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 세계, 커뮤니티 세계가 상실되는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 한나 아렌트의 전체 사상을 관통하는 인간의 조건의 주제였고요. 따라서 아모르 문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난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한나 아렌트 사진 갖다 놨어요. 담배만 뺐어요. 한나 아렌트는 항상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김 팀장이 담배를 제거하고 얼굴만 그리고 아모르문디라고 갔었어. 저게 무슨 뜻이냐 이거 몰랐잖아. 그죠? 네. 어딘지 잘 찾아봐. 어? 아모르문디가 어디 있나? 그리고 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학교를 출입할 때마다 이 교장 선생님의 숭고한 인문학적인 그 교양 숭고한 그 이데알리즘 이 유토피아니즘 그리고 삶을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거룩하고 숭고한 뜻을 좀 잘 생각해서 표정들이 왜 그러냐? 동의하는 표정들을 좀 지어라. 아까 잠깐 아모르 문디. 아모르 문디. 행위를 극복하는 사람. 즉, 너를 극복하는 타자를 극복하는 사람. 타자 중심적 삶이 타자 중심적 사고로 시작했다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너를 생각하고,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내가 너에게 분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리라.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올레이션스. 올레이션스는 뭐예요? 쉽게 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중심적 삶으로 사고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탄생을 시작하라. 나탈리티, 그러니까 플루랄리티, 새로운 탄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삶, 타자 중심적 삶, The others in between의 삶, 정치가 회복되는 삶, 공동체적 삶. 아모르 분기에 이 사고를 시키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 열광을 가슴에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라. 한나라는 내가 얘기한 아모르 분기에 너에게로 너희 가족에게로 가라. 그거 너와 네 가족을 극복하고 버리라는 얘기. 극복해야 오버하고 이거 이제 위범이 극복하고 그리고 열방을 타는 분단된 우리 종국의 아픈 현실을 가슴에 품고 아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리고 인생을 출발하죠.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나라의 주님과 주님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7대의 명령 너희는 가라 열방에게로 모든 족속에게로 고난받는 백성들에게로 너희에게로 타자에게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탄생이 있으리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KCIS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민족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간절한 외침과 우리의 이 아우성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고 평화가 되고 민족의 평화를 회복하는